맹오리들 함께 구슬 친다고 해서 곧보러 가는 중이네. 한번 가볼까요, 그럼요? 예. 오. 따라와, 멋있어. 따라와. 네. 아, 어머님이십니다. 아, 여기에요? 네. 아, 야, 많이들 모여 계시네요. 네. 옷을 깔끔하게 갖춰입고 풍물놀이에 한창이었는데요. 새댁부터 70이 다 된 단원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금일도 으뜸 풍물단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들 모여 계세요? 제가 한 몇 분만 계실 줄 알았는데. 언니들 전부 뜻이 있는 사람들을 예, 예. 모아서 다시마만 하고 우리가 미역만 하고 전복만 해서 되겠냐. 예. 뭔가 우리도 문화생활을 갖자.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서 다 모이게 네네. 됐군요. 예, 뜻이 있는 사람은 모여라. 어떻습니까? 아니 스트레스 확 날려버려요.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이런 거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럼 피디님 여기 예. 장기 먹고 총각 여기 이 시간에 내서 누가 총각이에요? 어떤 분이야? 어떤 분? 예. 진짜요? 예. 야. 장기 안 가서 이 잘생긴 예. 총각이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미래의 장인 장모님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미래의 장인 장모님 그동안 못 나타나셨습니까? 오래 걸렸지만 곧 찾아뵙겠습니다. 야, 분명히 2016년도에는 장가 갈 것 같아요. 꼭 장가 갈 수 있도록 PD님 부탁합니다. 아이고, 아니, 저는 PD 아니고요. 우리 PD 여기 있어요. 아, 예. 제가 PD처럼 보여요. 꼭 장가 가서 새색시 우리 단원으로 만들도록 꼭 자, 우리 PD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최석호 씨가 그렇게 해서요. 아, 네. 근데 제가 정신은 발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먼저 보내고 그럼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며 삶의 보람과 기쁨을 얻는다는 주민들. 최근 금일도로 귀화하는 젊은 청년들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섬을 청춘의 KBS